난 유니크하겠다. 나는 좀 튀고 싶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요즘 잘 신고 다녀요. 키가 커 보여. 근데 이 착용감이 너무 좋아. 이 디자인은 어디서 봤냐? 미우미우며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요. 얘는 참을 수 없다. 질렀어요.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이달의 아랑템 9월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뷰티편, 소품편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9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몰랑이 분들이 FW 패션 제품들, 가방류 많이 구매할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소개를 해보고 잘 쓰는 제품들, 그리고 좀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들을 직접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 9월 이달의 아랑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명품입니다. 제가 명품 신발을 가끔 구매를 하는데 저는 명품을 사는 기준이 있어요. 꾸준히 스테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명품으로 소비를 하겠다라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랜만에 로퍼를 구매를 했고요. 네, 요즘에 로퍼가 다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야 되나? 맞죠? 그 올드머니 룩에 외국 언니들이 다 로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너무 섹시해. 그 약간 그 페미닌하면서도 그 클래식함 반해버려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 로퍼가 국내에서는 정가 기준 16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해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택스 리펌 받고 조금 더 환율 할인까지 받아서 100만 원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냐, 해외에서 구매하냐, 택스 리펌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말을 드렸고, 프라다 로퍼 검색해보면 종류가 진짜 많아요. 페이던트, 브러시드, 모놀리스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저는 이 중에서 모놀리스를 구매를 했어요. 아무래도 많이 구매를 하는 거는 조금 낮은 단화 버전의 그 클래식한 버전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난 유니크하겠다, 나는 좀 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독특한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고요. 구매했을 때 당시에도 매장 셀러 언니분께서 얘는 좀 유니크해서 너가 어떤 옷을 입는지 잘 생각을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 클래식한 걸 신을까 하다가 저는 얘를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요즘 잘 신고 다녀요. 왜냐? 첫 번째, 키가 커 보여. 아니, 이게 밑창이 5.5cm예요. 진짜 높아요. 그리고 얘를 신으면 내가 한 165 정도? 166 정도가 되다 보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럽고, 두 번째로는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얘를 신고, 양말을 신고, 스커트를 신으니까 남편이 오! 다리 진짜 길어 보인다고 칭찬을 또 해줘가지고 만족스럽게 신고 있고, 그리고 어느 룩에나 잘 어울려요. 스커트도 잘 어울리고, 뭐 팬츠도 잘 어울리고, 슬랙스도 잘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꽤 만족스럽게 신고 있고, 저는 유니크함이 좋아서 얘를 선택했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노멀한 디자인이 좋다라고 한다면 프라다의 다른 디자인을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디자인의 특성상 앞쪽이랑 옆쪽이 굉장히 볼드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발이 조금은 커 보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계절 쓰고 말 게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겨울까지도 무난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스테디 제품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제가 또 꺼내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잘 산 나의 명품템. 자, 두 번째로는 드메리엘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 외에도 예전에 가방 추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드메리엘 브랜드를 몇 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저는 여러 브랜드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드메리엘이라는 이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고 가죽 소재가 굉장히 가벼운데 탄탄해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좀 무난해. 너무 튀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나는 좀 노멀한 디자인, 클래식하고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선호도가 높을 만한 디자인 브랜드고,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첫 번째로는 호브백입니다. 요즘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런 디자인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저는 대표적으로 셀린느가 생각이 나요. 셀린느 호브백이 딱 이렇게 출시를 하잖아요. 셀린느 호브백이 생각나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정상가 22만원, W 컨셉에서 저는 20만 5천원에 구매를 했고요. 공홈 세일가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홈 세일가 또는 W 컨셉에서 구매를 해도 되고, 저는 W 컨셉 에서 쿠폰을 매겼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각각 찾아보시고 구매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20만 원대인데 굉장히 가죽 소재도 탄탄하고 무게도 가벼워요. 그리고 착
화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작용감! 작용감이 좋아. 예, 확실히 호보백은 가로로는 길이감이 있지만 이 세로폭이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어깨에서 이 팔뚝으로 감기는 이 착용감이 이게 뭔가 착 붙는다고 해야 되나? 이랬을 때 이 호보백의 매력이 좀 더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착용감이 너무 좋아. 이게 딱 내 어깨에 이렇게 촥촥촥촥 달라붙는 이 맛이 찰져. 제가 호보백 좋아하는 이유가 이 착용감인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디자인도 라운드로 빠져가지고 슬림해서 만족스러운데 안에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뒤쪽에는 카드 슬랙을 넣을 수도 있고 안쪽에도 이너 포켓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수납이 잘 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이 안에 보조 배터리, 쿠션, 립, 지갑, 에어팟까지 넣었을 때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만족스럽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지퍼로 잠가도 되지만 위에 보면 얘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 자석만으로도 잠금 장치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 마음에 들었고 이 디자인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셀린느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셀린느 이번에 FW 신상에서도 이렇게 위쪽에 스트랩끈으로 달려가지고 아래쪽에 로고가 박힌 디자인이 하나가 출시가 됐어요. 그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괜찮더라고요. 짜잔 짜잔. 저 요즘에 지금 잘 들고 다니거든요. 이쁘지 않아요? 귀엽죠? 얘는 블링백의 미디움 브라운이고 정사가는 218,000원, 05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는 196,200원. W 컨셉은 동일하고요. 이 앞에 있는 스트랩은 따로 추가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05이나 W 컨셉에서 보시면 이 가방만 판매를 하고요. 스트랩은 추가 구매입니다. 근데 저 스트랩을 지금 추가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레이어링을 해줬고요. 이 디자인은 어디서 봤냐? 미우미우요. 이번에 FW에서 미우미우 신상 백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셀럽분들이 많이 드시고 연예인분들도 많이 든 걸 보면서 자료하면 띄워주세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진짜 사악해요. 300만원, 400만원 하더라고요. 난 미우미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미우미우 내 기준에는 한 100만원대, 200만원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내가 차마 그걸 돈 주고 살 용기는 없었다.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비슷한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고 저는 요즘 진짜 잘 써요. 생각보다 괜찮아. 이 디자인이 왜 유행을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사각사각으로 되어있는 약간 도시락 가방 같은 이 디자인 굉장히 귀엽고 캐주얼하게 들 수도 있으면서도 페미닌한 느낌도 들고 어느 룩에나 다 잘 어울리는 이 디자인. 직장인분들은 뭐 슬랙스나 정장에도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이고요. 저처럼 캐주얼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요. 또 많이 들어가는데 호보백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그래서 앵간한 여행이나 정말 보부상이신 분들도 이 안에 물건을 어지간한 건 다 넣을 수 있어요. 진짜 만족스러운 수납력. 안쪽에 지퍼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켓 하나 더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숄더로 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트로도 멜 수 있으니까 다양한 수납력뿐만 아니라 들 수 있는 활용도에서도 굉장히 높다. 근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지퍼가요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저는 지퍼를 잘 잠그고 다니진 않아요. 이 지퍼를 제가 열고 닫고 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조금 뻑뻑하고 손을 넣었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딱 하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열고 다닌다. 그 점 빼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귀엽게도 들고 다닐 수 있고 숄더로도 들고 다닐 수 있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잘 산 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출시를 했거든요. 몰랑이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잠깐만요. 근데 얘가 포인트예요. 아 뭔지 아시죠? 요즘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없으면 백 아니거든요. 꼭 이거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요즘에 요 애들 깔별로 분양받아가지고 나의 분신처럼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귀여운 깜장토끼. 너무 귀엽죠? 때타도 괜찮아, 티안다. 요것도 같이 맛땡킴에서 구매를 했고 이 맛땡킴은 신상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요즘 맛땡킴 브랜드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몰랑이분들 선물 같은 거 어떤 거 받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몰랑이분이 맛땡킴 가방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맛땡킴 요즘 진짜 인기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소재 자체는요 나일론 소재예요. 근데 이 나일론 소재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프라다. 프라다가 진짜 나일론 소재를 잘 쓰는 브랜드거든요. 저는 프라다 가방도 하나 있는데 그 프라다 가방에서 느꼈던 그 질감? 그 소재감? 그
가벼움이 맛땡키면서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가격 자체는 13만 8천 원 정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10만 원대 초중반이니까. 그리고 나일론이라서 굉장히 가볍고 스크래치 안 나고요. 그리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숄더를 추가를 했는데 이 숄더를 떼고 다닐 수도 있고요. 토트로도 들고 다닐 수 있고 저처럼 숄더로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말해 뭐해 굉장히 넓은 이 수납력.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드메리엘도 잘 든다고 했잖아요. 드메리엘은 입구 부분이 뻑뻑해요. 가죽이라서 그런지 유연함이 잘 없거든요. 근데 맛땡킴은 유연함에서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요. 나는 진짜 완전 캐주얼을 좋아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맛땡킴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소재감이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만져보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빨리 만져봐주세요. 괜찮죠? 그쵸? 그 프라다 느낌이랑 제일 비슷해요.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맛땡킴이 조금 더 만족도 높은 편. 끝. 그리고 포인트 아시죠? 요거 꼭 같이 공동구매 해줘야 된다고요. 공동구매?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맞네? 아닌데? 같이 구매를 뭐라고 하지? 같이 구매해주세요.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어떡해. 짜잔! 우리 방금 앞에 계신 우리 팀원분이 이거 보자마자 샤넬이에요? 라고 했어요. 이건 아노에틱이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요즘 백팩이 너무 유행이라서 백팩을 꼭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막 가죽 백팩부터 프라다 같은 그 나일론 소재 백팩까지 정말 많은 백팩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소비를 계속 멈췄다가 이 아노에틱을 보자마자 얘는 참을 수 없다. 질렀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샤넬이 생각나서 질렀어요. 그 샤넬에 보면 가브리엘 백팩 있어요. 그 가브리엘 백팩 디자인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 트위드 질감이랑 소재감 그리고 포인트를 생각을 했을 때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오늘도 저 이거 들고 왔거든요. 이 안에 물건을 진짜 바리바리 넣어놨는데 물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진짜 많이 들어가고 복조리 같이 조여가지고 내려주고 닫아주면 되다 보니까 수납력도 마음에 들고 열고 닫는 것도 편하고 디자인도 괜찮아서 뭔가 딱 로맨틱함? 페미닌함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저는 이거 겨울쯤에 그러니까 트위드 자켓이나 자켓 위에다가 이거 하나 한쪽 숄더로 걸쳐주려고요. 너무 이쁘지 않을까요? 그쵸? 너무 로맨틱하겠죠? 그래서 데이트 갈 때 한 번씩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물랑이 분들 중에서 이렇게 러블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블랙 컬러 그런데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소재감도 진짜 괜찮거든요. 저는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열고 닫을 때 이게 물건이 꽉 차있지 않으면 조금 불편해요. 저는 물건을 워낙 많이 넣고 다니니까 열고 닫는데 불편함 없었는데 처음에는 열고 닫을 때 조금 불편하긴 했거든요. 이거를 보여드리자면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아요? 꽉 눌러가지고 얘를 돌려서 잠가줘야 돼요. 꿀팁이 하나 있어요. 손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받쳐줘서 열고 닫으면 그나마 조금 편하게 열고 닫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고 다니면서 허득한 꿀팁이라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백팩으로도 너무 귀엽고 한쪽 숄더로도 멜 수 있으니까 활용도 높다라는 점에서 추천. 그냥 내 취향이야. 내 취향이라서 이거는 마지막 백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짠! 마지막으로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셀린느의 트리옴프 목걸이고 옆에 이렇게 상세한 컷도 위에다 띄워놓을게요. 이 셀린느 트리옴프 목걸이를 사실 눈여겨본 지 좀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눈여겨봤을 때 가격대가 70만 원대였거든요? 진짜 비싼 거야.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89만 원. 장난 아냐고. 거의 90만 원이잖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심지어 다이아도 아니에요. 실화니? 근데 저는 이거를 이번에 파리 여행 갈 때 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파리에서 구매하니까 진짜 저렴했거든요. 일단 가격대 자체가 10% 정도 빠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저는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백화점에 5% 할인 쿠폰을 적용을 받았어요. 그리고 택스 리펀까지 받아가지고 5%의 택스 리펀에 뭐 10% 정도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환율까지 생각을 하니까 저는 6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진짜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진짜 저렴하게. 그래서 일단 몰랑이 분들 중에서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아이템이고, 한국에서 이 돈을 정가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 그리고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60만 원 정도라서 구매를 한 거라서 만족스럽고, 디자인 자체는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골드인데 약간 옐로우 골드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안쪽에는 화이트 큐빅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디자인 안에서 둘 다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액세서리 착용할 때 고민되지 않아요? 아, 오늘은 실버를 낄까? 오늘은 화이트를 낄까? 오늘은 골드를 낄까? 항상 고민이 되는데, 얘를 착용하는 날에는 그런 고민이 없다라는 점. 어느 룩에나 어떤 액세서리에나 둘 다 잘 어울리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렇게 봤을 때보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 더 고급스러워요. 컬러는 이거 말고도 화이트도 있는데, 화이트를 착용했을 때는 솔직하게 엄청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이 옐로우 골드를 착용했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는 소중한 분들 선물, 뭔가 생일이나 이럴 때 하나쯤은 선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몰랑이 분들,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새로 구매한 가방, 신발, 액세서리까지 소개를 했는데, 저의 오늘 아이템들 어땠나요? 혹시 더 궁금한 소품들, 액세서리류, 패션류 있다면 댓글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열심히 구매를 해가지고 착용도 해보고 또 다음 이달의 아랑템으로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제가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 했던 어떤 몰랑이분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언니 왜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 해요? 라고 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럼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